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정부가 경기 살리기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상반기에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고요. 최저임금 인상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동참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규제부터 더 완화하라고 하겠죠. 그런데요. 이렇게라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민간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역시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정부는 배당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재벌 오너들이 더 많이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됐던 부작용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0대 그룹 총수들이 받은 주식 배당금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경기 살리기 총력전을 펼치더라도요. 오발은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올해도 취업문 좁다고 합니다. 스펙을 초월하겠다. 남녀 구분 않고 뽑겠다던 기업들 얘기는요. 말뿐인가 봅니다. 한 취업 포털 조사 결과 10곳 중에 6곳 기업은 남성을 선호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보다는요. 성비를 고려해 채용하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도가 안 통하는데 취업 준비생들에게 그래도 총력을 다해보라, 도전해보라 이렇게 응원하기가 무색해집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총력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내 개인정보와 위치, 문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기관에 제공이 됐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1월에요. 한 개인이 이통사를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동통신 3사가요.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 자료가 2013년에만 휴대전화가 760만 건이나 되고요. 또 유선전화와 인터넷 사이트까지 합치게 되면은 95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도 화가 나는데 이렇게 그 정보가 공개가 되면은 공개에 대해서 분개한 가입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시 후 2부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측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제3자 청구 제도가 추진이 됩니다. 환자가 아니라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실손 의료보험금을 청구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배려앤디퍼런트 르노삼성 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 시작은 어땠나요? 아침 월요일 한 주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 안 좋게 끝났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20포인트가 마이너스 되면서 1992로 끝났고요. 네. 2차 시장은 -6.58포인트, 1.03% 빠지면서 629로 끝났습니다. 양시장 다 외국인들 매도가 좀 거센 편이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 67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 한 400억 정도 매도를 상당히 많은 수를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거래시장에 1760억 정도, 코스닥시장 620억 정도 매도를 해서 양 당사자가 매도를 했고 개인만이 홀로 시장을 받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 자체는 일단 그 일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일본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본 엔화가 지금 121엔까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요. 그렇다면 엔화 현상, 그 강화 현상, 엔저 현상이 강화되면서 네. 수출 기업들이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뭐 장중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도 나왔었는데 한국의 비중을 줄여라 예. 라는 그런 리포트도 나왔었고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래도 그 경기 민감주들 있죠. IT라든가 자동차라든지 화학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를 하던데. 예, 그 부분은 예. 지난 주말에 나온 얘기인데요. 네. 미국에 발표한 그 노동지수라고 그러죠. 노동 고용지수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고용보고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지지 않겠느냐라는 자꾸 그런 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엄밀하게 따지면 지난번에 이제 옐런 의장이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라야 6월. 근데 그 6월 자체는 좀 미뤄져도 9월 정도까지로 보통 예상이 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그 부분 자체를 6월로 또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 라고 좀 앞당겨서 미리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그건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예.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옐런 의장이 발언하는 그 어떤 맥락이라든가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네. 어느 하나의 그 경제 패턴만 가지고
금리 인상 결정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건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늘 시장이 흔들린 자체는 뭐 앞에서 엔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지난주까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세게 올라오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조정을 좀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에는 그랬는데 그럼 달러원 환율은 어땠나요? 지금 달러 환율이 112엔대로 나온 거고요. 예. 뭐 원엔 같은 경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원엔 같은 경우도 지금 917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 올라오게 했는데 일본 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피해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연준 현상이 좀 강화되면 수수가 좀 많이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뭐 엔 저로 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반사익을 얻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우리나라의 그 금통위 네. 그리고 또 이제 3월이다 보니까 커다란 고리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만기 영향으로 인한 어떤 기관의 매물 자체가 예. 시장을 끌어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외국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늘 10시 30분에 유로존 경제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가 자꾸 또 딴지를 놓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리스 경제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또 뭐 국민투표 실시하겠다, 조국을 네. 하겠다는 게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부가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데 민자 사업 활성화하는 건 아무래도 경기를 좀 펌프질하려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사실 뭐 이제 SOC라는 거는 네. 우리가 뭐 지나치게 예산이 토목 사업적으로 집중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과거의 경험도 있고요. 예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뭐 하수라든가 상수원이라든가 이렇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국민들의 이제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정된 정부의 재원으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SOC 사업을 민간에게 맡기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보장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요. 오늘 최경환 부총리가 그 서울 관악구에 있는 이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이 공사 현장을 찾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예.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 뉴딜이라는 것이 이제 이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이른바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썼던 대대적인 그 토목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업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새로운 뉴딜 정책을 우리도 쓸 필요가 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경기를 살리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SOC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만 지금도 물론 이 SOC 사업에 대한 이 민자 유치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운전을 하고 다니시다 보면 지방 같은 데 다니시다 보면은 민자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자고속도로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요금이 비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국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만약에 요금을 낮춘다면은 그 수익을 어차피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한테 맡기면서 민간이 적자를 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국민이 직접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정부 예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담을 하느냐 결국 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기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는데 단계가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좀 형식의 민자 유치 사업 그러니까 이 민관이 리스크를 적절하게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민자 방식을 도입하겠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 시설 건설과 운영에 대한 최소한 운영비를 이제 정부 재정으로 보장해주고 네. 만약에 추가적인 수익이 날 경우에는
정부와 역시 투자자가 함께 나누는 손실과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방식이 도입이 되면은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이라든가 도심 지역 뭐 고속도로 지하화 뭐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도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기업들을 많이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기업이나 뭐 민간 자본에 있어서 최저임금도 올리라고 하고. 네,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기업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는 네. 어차피 정부의 재원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있고요.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투자 이게 경기를 띄우는 부양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또 빨리 날 수 있는 건 토목 사업인데. 그렇다고 기업들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들어올 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전을 해줘야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아마 정부와 기업 간의 소위 생각차, 눈높이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정부는 요만큼만 보장을 해주고 싶을 것이고 투자하는 기업들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고 네. 그 갭을 사실은 어떻게 줄이느냐가 이 민자유치 사업의 가장 효율적인 성공 열쇠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민자유치 사업이 꼭 필요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요. 네. 그 저 북쪽 구간은 지금 민자도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통행료가 굉장히 비싸죠. 거기 한번 다 그렇죠. 가려면 한 5천 원 가까이 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만약에 이것을 정부 국고로 지었다면은 과연 이게 지어졌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랬을 것이고. 다만, 짓긴 지었는데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금이 비싸서, 그 도로는 항상 이렇게 좀 약간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또 경춘 고속도로죠. 그 서울하고 춘천하고 다니는 고속도로 역시도 그것도 민자도로입니다. 아마 국고로 지었으면 그거 뭐 어느 부지하 세월에 지을 수 있을까 모르는데 네. 어쨌든 비싸긴 비싸고 하지만 지금 서울하고 춘천으로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 도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 수익이나 그 손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눌지 뭐 몇 년이 되면은 소유권 누구한테 가게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정치하게 좀 발표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무조건 토목 사업 일으키면은 경기 부양된다. 이거는 우리가 안 믿잖아요. 네. 네. 그렇죠. 실손보험료 청구 방법이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환자가 아니라 병원에서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핵심인 네,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 이 국민건강보험하고 이제 방식이 유사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같은,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엔 대부분 다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은, 일반 환자들은 비급여 항목이라든가 아니면 본인 부담금만 내고 병원이 그 진료비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 내면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지급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게 없는 거죠, 전혀. 근데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현재는 병원이 진료비를 산정하고 환자한테 청구하면 일단 환자가 내고 먼저 돈을 내죠. 그리고 그거를 보험회사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하면은 사후적으로 이제 지급받는 건데,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 일일이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소액 같은 경우는 뭐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바꿔가지고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처럼 바꾼다는 겁니다. 환자는 그냥 필요한 돈만 내고 병원이 이 직접 청구하는 보험회사에다가, 그러니까 물론 그 심사평가원을 거쳐야긴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한 군데를 거치긴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을 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계산하고 이거 따로 청구하고 하는 불편이 없어지고요. 그렇겠죠. 과거엔 너무 불편해서 청구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건 확실히 없어질 것 같고, 또 하나 이 치료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심사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병원의 어떤 부당청구라든가 과잉진료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럴 것 같네요. 예,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네.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라는 것인데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이거 법제화 작업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7, 8월까지 우선 그 추진 방안에 대한 골격을 만들고 네. 세부적인 정비를 해서 빠르면 내년 아니면 그 후년 정도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가입돼 있다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굉장히 지금 뭐 국민건강보험 다음으로 널리 확산이 되어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해외여행들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사가지고 오는 품목들이 이 면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간간이 있는데 네. 운 좋으면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많이 검사한다고 하죠, 이제? 이제 16일부터 27일까지 집중단속 네. 기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2년 내에 두 번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적발되면은 중과세가 됩니다. 일반 네.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세의 60%를 더 붙여서 내는 네. 그 중징계 제도가 지금 도입돼 있는데 이걸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한번 까다롭게 이번에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16일부터 27일까지인데 모든 휴대품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기존보다 아무튼 검사 비율을 한 30% 정도 높이고요. 네. 해외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확대하고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에 다시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네. 꼼꼼하게 본다니까 이 시기에 특히 뭐 제가 그렇군요. 탈법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개인정보 뭐 이미 많이 털렸다라고들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그래도 계속 털리고 있는 게 발견되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고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이요. 그런데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개인정보 이걸 보통 통신자료라고 하는데 이걸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3년에만 950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가입자들이 뿔났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이 정보 보호 권리를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게 증거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이 손해배상 소송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2부에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 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 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저는 지금 서울시립대 학생복지위원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오셨어요. 저 이사하려고 하는데 리어카 빌릴 수 있을까요? 네, 리어카 사용료 있는데 1,000원인데 학생증 좀 보여주세요. 언제까지 반납하면 돼요? 네, 내일 5시까지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자분의 말씀 들어볼게요. 학생들이 이사할 때 필요한 손수레를 빌려준다고요. 사실인가요? 리어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원래는 저희 대여 서비스 차원에서 학교 내에서 쓰거나 그러는 건데 방학 동안에 요청이 많아가지고 이사 시즌에 맞춰서 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빌리는데 비용도 있나요? 네, 유지보수 비용 차원으로 책임비 이런 걸 해가지고 1,0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저희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학생복지위원회 작년인가부터 짐 옮길 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원래 리어카 하나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대여 서비스 하자 하고 시작했는데 그거를 파생해서 있으니까 또 이사 시즌에 맞춰서 대여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연장해서 서비스를 늘리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개강도 하고 문의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실제로 찾아오시면 이제 신청을 받아요. 학부들끼리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할 거다라고 하면 그때만 저희 위원이 잠깐 나와서 반납받고 대여해드리고 이 과정을 하고 있어요. 저 리어카 빌리려고 찾아왔어요. 그 시립대 광장에서 보니까 싸게 빌릴 수 있다 해서 찾아왔어요. 학생들 돈도 없고 그런데 그냥 이사할 때 리어카 이렇게 싸게 빌려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히 바라는 건 없고 그냥 지금 있는 서비스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성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세월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통신사들의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 가입자들입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통신사들이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정보, 동의도 없이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을 한다면은 화나시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통신사들이 그래서 이 가입자들이 통신사들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보 인권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참여를 돕고 있는 오픈넷의 자문 변호사입니다. 김가연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신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 개인 가입자들이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소송인가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 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그 통신 자료 제공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등은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이런 개인정보를 달라고 제공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전기통신 사업자들은 그런 요청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그런 이통 3사가 가입자들이 내 통신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느냐라고 문의를 했을 때, 그럼 제공한 적이 있는지를 알려줘야 하고, 만약에 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통사들을 상대로 우선 내 통신 자료를 제공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려는 그런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방금 그 말씀하신 이 사례 같은 경우에요. 한 네네. 개인이 그 판정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개인들이 모여서 소송을 해서 이런 판정을 받은 건가요? 네, 우선 그 고등법원 판결 사건은요. 네. 그 개인 한 두 분 정도가 원고로 참여를 하셨었고요. 그때는 단체 소송으로 진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를 상대로 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SK 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를 상대로 네. 소송을 한 것인데, 이통 3사가 모두 통신자료 제공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네. 대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알려줘라, 예. 알려주지 않으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예. 이 판결을 근거로 통신자료 제공 확인 캠페인을 벌였고, 그 결과 지금은 이 통사들이 통신자료 제공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통신자료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네네.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자의 성명, 네.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이런 개인정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네. 통신자료라고 하지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게 무제한 제공을 하고 왔던 것이 제공해 왔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수사기관이 왜 이런 정보들을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고 법적으로는 네. 이게 아무런 저 하자가 없는 걸까요? 사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사를 할 때는 사실은 형사소송법 내지 통신비밀법 보호법 등에 의해서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가 필요한 것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 개인정보를 가져갈 때도 영장 등을 통해서 뭐 개인정보의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서 받아가야 하는데,
수사기관 등에서는 아무래도 편리하다 보니까 이런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 또 적법 절차 원칙을 우회하는 통로로 손쉽게 남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남용.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제공 제도 자체가 사업자가 법 집행기관에 협조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 어떤 수사 절차를 통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정보가 내 개인 정보가 제공돼도 그 제공됐다는 통지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의무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통제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이번에 판결에도 도움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에서 네네. 이 개인들 그러니까 통신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 내 개인 정보가 이용됐는지 제공이 네네.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나요? 예,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고등법원 판결도 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네.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사들은 통신자료 제공이 됐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대응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뭐 수사기관이라면 국정원, 검찰, 경찰 뭐 이런 곳들이 될 텐데 여기에 제공된 가입자들의 통신자료 얼마나 되나요? 우선 이통 33만의 별도 통계는 없고요. 그 유선, 무선 전화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그 전화번호 건수 내지는 아이디 건수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요. 2013년에 제공된 건수만 957만 건이고요. 네. 그리고 2014년 상반기는 602만 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지금 우선은 그 제공 건수가 증가 추세이고 2014년은 100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변명을 하는 것이 이 자료를 네. 제공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기통신사업법에 어쨌든 규정이 있으니까 제공 자체가 위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 사실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그런 개인 정보를 아무런 검증 없이 수사기관이 요청만 하면 제공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2014년에 영장주의 위배 그리고 또한 수사기관의 남용의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를 낸 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범죄자 수사를 할 때도 영장이 필요한데 그렇죠.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가져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잠재적 네. 범죄자로 취급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아주 중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 부자로서의 갑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통사들이 얼마나 고객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네, 않는지를 예.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요. 네네. 이렇게 개인들이 화내고 난리가 날 걸 아는데 통신회사들은 왜 수사기관에서 달라고 하면은 개인정보를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통 3사가 거의 통신 뭐 통신 시장을 아무래도 좌지우지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 고객이 이통사의 정책에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이통사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통 3사의 대응 방식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담합을 해서 고객에 대한 갑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네. 또 개인정보 많이 갖고 있는 곳이 포털 정말 많이 네네. 갖고 있잖아요. 포털사나 예. 또 게임업체. 이런 네네네. 곳들, 그러니까 인터넷 사업하는 업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네. 2012년 손해배상 판결 이후에 네네. 영장 없이는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2012년도에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네. 그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위법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예. 그 이후에 주요 포털사들과 주요 게임사들은
영장 제시 없이는 통신자료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세워 있습니다. 네. 물론 다른 영세한 인터넷 사업자들은 아직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뭐 근데 그렇게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 거부해서 지금 그런 통신사들과 달리 그런 포털사들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면 그때 통신자료 등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수사에 엄청난 지장이 있다든지 뭐 그런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 통사도 그럼 이미 다른 이런 인터넷 사업자처럼 영장 제시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을 하면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카카오톡 검열 같은 경우에요. 예예. 이건 어떻게 봐야지 되는 건가요? 뭐 그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데, 네.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영장 없이 제공은 하지 않겠다. 예. 나오는 뭐 주요 포털사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게 네. 해왔고, 그래서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은 받았지만 영장이 없기 때문에 제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은 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에 있어서 좀 그 정보에 예. 대한 인권을 좀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게 발언을 한 걸로 보신 거죠? 네, 고객의 개인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통사들이 그런 거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오픈넷을 중심으로 해서요. 6일에 네.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이동통신사들을 네. 일단 신고를 하셨죠? 예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이통사들이 통신자료 제공 여부 확인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확인해주는 방식이 지경점이나 지점을 내방해라. 그래서 본인 확인이 된 후에만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이런 바쁜 와중에 그 지점도 전국에 많지 않거든요. SKT 같은 경우는 뭐 40개밖에 안 되고, 뭐 KT 같은 경우는 180여 개 올레플라자 전국에요. 네. 그런 지경점을 내방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작년에 또 KT가 정보 유출 사고가 아주 크게 터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내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됐는지를 간편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엔 예. 개인정보 유출과 다를 게 없는데 그렇게 지경점을 오라가라 해서 이런 그런 통신사들의 정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기도 하니까 조사를 해달라는 예, 그런 하셨고요. 서한을 네 방통위에 보냈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요청하는 바는 통신자료 제공도 똑같이 편리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통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 손해배상 소송이요. 네네. 지금까지는 뭐 어느 정도 규모의 분들이 모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언제쯤 이게 소송이 제기가 될까요? 우선은 지금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네. 기사나 언론사에 좀 보도도 되고 해서 문의는 많이 오시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안내해드리면 우선 지경점에 가셔야 된다. 그래서 신청하셔라 이렇게 안내해드리면 그 단계에서부터 좀 알겠다고 하시고 예. 참여를 잘 못해주십니다. 물론 원고단이 어느 정도 모이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 확인 방법이 쉬워져야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통신사들이 정책을 바꿀 수 있게 되면 네.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통신사들에게 우선 네. 전화를 하셔서 예. 많이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참여 방법은 일단 통신사의 정보가 네네네. 예 제공이 됐느냐라는 걸 예, 확인을 예. 하는 것이고 혹시 네네. 참여하는데 비용 드나요? 저희 우선 소송은 네.
뭐 저희는 아무래도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무료 저희 수임료 같은 거는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지금 이 참여 방법이 좀 더 쉬워져야만 원고단이 어느 정도 모집이 될 것 같고 그때 좀 구체적인 네.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픈넷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볼 네네.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픈넷 자문 변호사인 김가연 변호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작년까지만 해도 막 정말 돌팔매질을 할 정도로 안 좋게 네. 보더니 네네. 요즘 참 애플에 대해서는 호들갑스럽게 언론들이 나서고 네. 있죠. 이 정도로 뭐 잘 나갈 수가 있는가 싶은데. 네. 예,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애플이 예. 그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 예,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재밌는 게 애플이 들어간 대신 빠진 회사가 AT&T라는 회사입니다. 통신사인데, 예. 예, 이게 이제 전화기를 발명한 진짜 한 100년 가까이 되는 이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인데 이 회사는 다우지수에서 빠졌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애플이 예, 밀어낸 예. 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그 첨단 기술주가 들어간 대신 전통적인 기업이 하나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표면적인 이유를 이제 다우존스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이 다우지수 안에 통신주 비중이 너무 많고, 네. IT 업종이 비중이 좀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애플을 집어넣고 AT&T를 뺐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좀 실질적인 이유를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미국 증시의 무게중심 이동, 이런 거를 좀 반영했다고, 때문에 무혈 입성 했다고 네. 볼 수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나스닥 지수가 5천 선을 돌파한 게 그 애플의 힘이었는데 애플이 이제 다우 지수에도 들어갔으니까 다우 지수도 좀 상승의 날개를 달지 않겠느냐. 네. 다우 지수가 그 최근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 애플 효과까지 가세가 되면은 좀 더 오름세를 지속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IT 산업이라는 게 어떤 그 주기가 있고 그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고
또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작년에는 좀 그 네. 비판을 많이 받았고 했었지만 그렇죠. 올해는 또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우지수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겠다. 아,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는 돈풀기 전쟁 중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부터 아마 22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은 돈을 걷어들이는 것에 준하는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유럽은 돈을 풀고 또 지난주에 이제 미국 뭐 고용 상황이라든가 미국 경제가 예, 좋게 예. 나오게 되니까 6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이런 좀 두 가지 큰 재료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이 그 상시적인 변수 이거를 놓고 나머지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이제 그 지금 현재 금융시장 국제 금융시장을 보는 하나의 포인트 비유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은 돈을 풀고 있고 또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금리 인하를 했는데 한 번 더 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좀 돈 풀기가 좀 대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나 네. 폴란드도 금리를 좀 인하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폴란드는 이미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한 거 아닐까요? 폴란드가 아, 예. 예. 인하했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이제 올리게 되면 유럽에서 네. 좀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 유동성의 어떤 좀 고갈이 예상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돈을 좀 미리 풀어서 그런 부분을 좀 상쇄하려는 네. 그런 좀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전부터 엔화를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중국도 뭐 최근에 예. 금리를 인하하고 또 수시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이제 금리 인상을 또 고민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10년 만에 지금 가장 빠른 그 경기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미국만큼 지금 경기 상황이 좋기 때문에 네. 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또 브라질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위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좀 그 폭락하고 있고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기준금리를 30%까지 이제 올려서 그 자기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그 돈을 네. 좀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총론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환율이 불안하고 경제 위기에 빠질 만한 그런 나라들은 좀 역설적이지만 금리를 올려서 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좀 네. 막는 측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 위기에 빠지지 않은 나라는 돈을 더 풀어서 미국으로 가는 자기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좀 그 대응하려는 예.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값을 더 쳐줘야지 안 빠져나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리스는 계속 지금 뭐 잡음이 많은 것 같아요.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네네. 그리고 여전히 재정이 부족하니까 세파라치를 둔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네네. 파파라치 플러스 세금. 예. 그래서 이제 세금을 탈루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파파라치를 두겠다는 건데요. 네. 예, 주로 학생이나 주부, 관광객 뭐 이런 사람들을 관광객이요? 예. 그래서 예. 관광객을 이용해서 지금 그런 걸 하면 나라 망신 아니냐. 네. 뭐 이런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2개월짜리 그 단기 계약직으로 이제 고용을 해서 오. 몰래 카메라나 녹음기 이런 걸 이제 이용해서 네. 현장에서 예, 적발을 한다는 겁니다. 관광객은 정말 기발하네요. 그래서 뭐 이제 유로존에서도 기발하다 뭐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좀 그 관리들 유로존 쪽에 이제 관리들은 좀 뭐 비웃는 네, 그런 좀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사에서 이 그리스 세파라치단 모집 이렇게 가지고 지금 그쪽 가기도 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나올 법도 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밌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